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오늘은 수면과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치매 걸린 사람, 사실 이 치매 굉장히 두려운 이게 병입니다. 암보다도 두려워하는 게 치매죠. 그런데 이 치매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만성적으로 차곡차곡 문제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증상이 가벼운 증상 나타나다가 점점 심각한 질병 그 상태까지 가게 돼서 정말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런데 잠을 자는 것과 치매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자, 치매는 뇌의 문제입니다. 수면은 뇌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액티브한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일상적으로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딱 멈추고 쉬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때 제대로 쉬어주지 않으면 기능이 계속 퇴화됩니다. 기능이 퇴화될 뿐만이 아니고 아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.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는 전기가 신호를 해서 뭐 시냅스가 전기를 어떻게 분해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하잖아요. 막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 막 엉뚱하게 기능이 발휘돼서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. 그거를 자는 동안에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거든요. 그게 렘수면에서 하는 기능입니다. 또 하나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 뇌청소. 뇌는 굉장한 그 복잡하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막 찌꺼기도 많이 나옵니다. 그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.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확보하는 그 깊은 수면 시간에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다음날 아주 맑은 정신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깊은 수면인데 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결국 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. 근데 이 수면을 확보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이건 손상된 뇌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, 문제가.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면 안 되고요. 우리는 예방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이 바로 수면입니다. 충분한 잠을 확보하고 충분한 잠의 질을 확보를 해야만이 내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고 치매뿐만이 아니고 노년기에서도 아주 맑은 정신 상태, 건강한 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수면과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